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실록의 푸르름 가드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과 세계인이 경악한 마이애미 콘도 붕괴로 숨진 사람이 4명, 실종자가 150명이 넘습니다. 비는 내리고 하수구가 터지는 등 붕괴 콘도 내부 사정이 나빠 구조 작업은 중단됐다 다시 진행됩니다. 90년대부터 조금씩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진 콘도 붕괴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의 짐작은 콘크리트 암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목졸라 숨지게 한 전 백인 경관이 오늘 선고 공판을 받습니다. 검사는 30년 구형을, 변호팀은 보호 관찰을 원합니다. 연방 법무부가 조지아주를 고소했습니다. 조지아주가 통과시킨 투표 제한법 때문입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과 공화당이 합의한 기간산업안은 온건파의 승리로 보입니다. 하원에서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백인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수당 청구 등의 변화가 있지만 지금은 이 같은 수치로 경제 상태를 읽기 힘듭니다. 집도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이 일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플로리다주와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높은 그런 그 콘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콘도는 안전한가? 이런 얘기를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빌딩이 12층 빌딩이 그냥 몇 초 만에 정확하게 12초 만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전문가들도 그리고 이제 이 같은 사건을 취재해 본 기자들도 내가 제3세계도 많이 다녀봤지만 제3세계에서조차 이처럼 순식간에 빌딩이 무너앉는 일은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망자는 늘어나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당연히 플로리다 주지사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샹플랭 타워라는 바로 비치가 바라보이는 콘도미니엄 1981년도에 완성됐기 때문에 40년 됐습니다. 40년이면 콘도로 뭐 새로운 콘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오래돼서 붕괴될 내지는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려서 붕괴시킬 그런 대상의 콘도는 아닙니다. 우산을 안 써도 되는 정도의 비가 지금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구조작업이 진행됐다 진행되지 않았다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이 동네 이름이 그 서프사이드죠. 서핑한다 할 때 서프사이드인데 인구가 5,600명밖에 안 되는데 대체로 이제 주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남미에서 와서 정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구조된 분들이 53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이제 4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제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자는. 그런데 지금 159명이라고도 하고 그것보다 더 된다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은 하루가 벌써 지났죠.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첨단 장비를 가져다 대도 그리고 이제 그 수색견도 동원되고 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가운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래요. 콘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 가운데는 파라과이의 포스트 레이디의 시스터 부부도 살고 있고 또 뭐 아르헨티나의 누구 뭐 이런 형태로 많은 분들이 아무튼 살고 계시고 지금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다가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미사일 터지는 줄 알았다. 9.11 사태와 똑같았어. 9.11 사태 때보다도 오히려 12초니까 그때는 뭐 9.11 사태는 빌딩이 높았고 더 짧은 시간에 든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작업은 진행됐다가 중단됐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고 미국에서 하이라이즈 빌딩의 경우는 지역마다 그 코드가 다릅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다르고 플로리다주가 다르고 플로리다주에서도 서프사이드라는 빛이 바로 앞에 있는 이곳의 그 로컬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로컬 코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붕괴된 아파트도 이제 쭉 그 콘도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남쪽 사이드만 붕괴된 거잖아요. 지금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당연히 다 나와서 대피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콘도가 지어지고 40년이면 재허가를 받아야지 된답니다. 딱 40년 된 콘도죠. 그 재허가를 받을 때 90일 안에 이제 뭐 전문가가 오너가 하이어를 하는 거죠. 콘도미니엄의 오너가 하이어를 해서 건축가나 뭐 당연히 이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그 엔지니어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전기라던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인스펙션을 받는답니다. 90일 안에 받은 인스펙션에서 뭔가가 이제 보수 공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수리해야지 될 것이 발견이 되면은 150일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완성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그럼 누가 대느냐? 당연히 콘도는 콘도 주민들이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의 유닛 한 유닛씩 소유를 하고 있고 공동 구역은 함께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스페셜 그런 거 관리비를 통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 지역은 그 서프사이드라는 지역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콘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강 비슷할 겁니다. 40년대에 대대적인 재허가를 받고 나서는 10년에 한 번씩 또 비슷한 허가 같은 것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오래 지나야지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콘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인 원인이라도 말씀드리자면은 1990년대부터 이 콘도가 1년에 한 2mm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게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지난해에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왔으면 왜 빨리 하지? 했는데 일단 그 같은 보고서가 나오면 스냅샷 정도이기 때문에 대강 훑어볼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이제 들어갔겠죠. 원래부터 이제 습지대에 지어지는 콘도잖아요. 바다가 바로 앞에서 보이니까요. 어떤 지역은 또 쓰레기 매립지에 지었다 하면은 그 나름대로 지을 때부터의 그 까다로운 어떤 그 코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는 지금 무너진 이 콘도의 주민들이 반상회에서요. 어소시에이션에서 어소시에이션을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관리비를 내는데 뭔가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물, 워러 데미지가 아무래도 좀 많겠죠. 저런 지역은 워러 데미지가 됐는데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 오늘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분은 거기에 살고 있는 조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빌딩이 뭔가 흔들린다 하는 느낌이 나면 얼른 엄마 손잡고 도망가라. 그 조카가 16살인데 실제로 뭐 10층인가에서 엄마 손을 잡고 도망치다가 5층인가에서 딱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곤잘레스예요. 라스트 네임이. 그렇기 때문에 1981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1970년대 말에 마이애미 쪽으로 다른 곳에서 이동을 한 인구 이제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이 대체적으로 그랬지만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 유닛이 어제 저는 제가 봤었던 것은 70만 달러짜리도 있고 80만 달러짜리도 있는데 한 유닛당이요. 2베드룸. 당시에 81년도에 분양할 때 마이애미의 큰 그 신문에 전면 광고를 냈을 때는 14만 8천 달러인데 굉장히 우아한 콘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우나도 있고 풀장 이제 따뜻하게 데워주는 요즘 로스앤젤레스의 콘도의 그 콘도나 아파트먼트 제일 옥상에 그런 풀이 많잖아요. 그리고 발레 파킹도 해주고 뭐 그래서 지금은 일부 유닛은 100만 달러 이상 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마이애미 지역이기 때문에 마이애미 헤럴드가 가장 큰 신문이고 시정부의 여러 가지 인스펙션 기록이라든가 지난 40년 동안 건축 허가 받았을 때부터 청사진 인스펙션 기록을 전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점이 있었다면 90년대부터 뭐 스냅샷이기는 하지만 1년에 2mm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하는 게 있는데 또 다른 것은 역시 마이애미 헤럴드가 좀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콘크리트 캔서라고 부른답니다. 이 콘크리트 캔서라고 부르는 것을 마이애미 헤럴드가 뭐 그렉 바티스타라는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에서만 30년 동안 엔지니어로 콘크리트 전문가 엔지니어로 활동했었던 사람 활동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어떤 그 교수 이런 그 전문가들의 말을 쭉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콘크리트 캔서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비치 프론트 콘도잖아요. 당연히 그 집안에 보면은 지하로 물이 스며들고 물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소금물이잖아요. salt water. 이 소금물이 콘크리트가 완전하게 밀도가 뭐 100%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구멍이 있죠. 숨을 쉬죠. 콘크리트도. 그 콘크리트의 구멍 속으로 salt water, 소금물이 들어가면 콘크리트를 약하게 하고 처음에는 이제 빔, 그 대들보요.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강철 같은 것을 조금 강하게 하는 것 같다가 결국은 굉장히 약하게 해서 녹슬게 하게 한다는 거죠. 녹슬면은 이 빔도 무너지고 그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러야지 그게 그 인스펙션 할 때 감지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바로 이 콘크리트 암일 것이다. 콘크리트를 약하게 하고 결국은 대들보까지 녹슬게 하고 약하게 하고 대들보라는 것은 이 빔이라는 것은 빔이 뭐 저렇게 높은 빌딩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그 빔이 대들보가 세워져 있는데 그 대들보가 하나가 무너지면은 완전히 12초 동안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도미노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완전히 그게 퍼펙트 스톰처럼 돼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데 솔트 워터 한 가지만 원인일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찾아내겠죠. 이런 형태의 붕괴가 아주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 콘도는 괜찮은가 특히 이제 지금 그 사우스 서프사이드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콘도는 괜찮은가 바로 옆에 블럭에 블럭도 저긴 짧아요. 옆에 블럭에 새로 지어진 콘도가 이 콘도보다 더 높은 콘도가 보이던데 아마 maybe 그 콘도에 뭐 이방카 트럼프, 자레드 쿠슈너 이렇게 이 부부들이 살고 있는지 다른 그 다음 블럭에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역이 소금물이 많아서 그런 형태의 콘크리트 암이 있었다고 하면 그럼 왜 그 같은 지역에 지금 저 지역이 올드 콘도와 새 콘도가 섞여 있거든요. 다른 그 올드 콘도는 왜 또 괜찮은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겠죠. 여기에 지금 세 개의 눈이 집중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아침 11시 30분부터 조지 프로이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9분 뭐 거의 30초 동안 목 졸라서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데릭 쇼번의 선거 공판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유죄로 판결이 났고
이 케이스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많았지만 유죄 그 판결을 받는다는 유죄 평결을 받는다는 자체도 굉장히 드물었는데 오늘은 이제 2개월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선거 공판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팀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이 데릭 쇼번 자신에게도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또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주민 세 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선거 공판입니다. 지금 뭐 두 개의 살해 혐의, 뭐 과실치사 등등으로 해서 합쳐 보면은 최고 형량을 4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40년 선고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데릭 쇼번 이 경관이 그 전에도 경관이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업무를 집행을 할 때 좀 과다했다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한 번도 어떠한 그 범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대 형량인 40년을 선고하지 않죠. 보통 미네소타주 이것도 미국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지역마다 다르고 해서 미네소타의 예에 따르면 한 12년 반 정도를 권고를 한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12년 반은 더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30년 선고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비해서 변호팀에서는 프로베이션, 보호감찰, 감옥에는 가지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번도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그런 그 전과가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나온 겁니다. 지금 12년 반에서 최저 최고라 하더라도 40년 미만. 그런데 이제 12년 반 나오기 힘들다고 보는 것은 비디오를 찍은 사람도 10대잖아요.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비합리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잔혹하게 했다. 자신의 포지션을 남용을 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44살밖에 안 됐거든요. 데릭 쇼번 전 경관이. 재판 그날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도 이제 12시는 넘은 2, 3시쯤 돼서 평결이 나왔는데 한마디도 본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을 할지 말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고요. 지금은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는 형태인데 아마 오늘도 민간인복 양복을 입고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판사에게도 오늘 역사에 남는 세계가 지켜보는 그 선고 공판이기 때문에 판사가 피터 가힐이라는 판사인데 검사도 했었고요. 이 판사는 관선 변호사도 했었고 그리고 민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도 했었습니다. 빅 모먼트인 겁니다. 판사에게도. 그래서 판사가 법에 근거해서 굉장히 그 신중하게 그 선고 공판에서 그 선고를 할 텐데 몇 년형을 선고를 할 텐데 어느 쪽에서든 다 이 판사에게 완전하게 그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에게도 굉장히 뭐 사려 깊은 판단을 하겠죠. 본인이 내가 이러한 판결을 했을 때 이쪽에서 인기가 없고 이쪽에서 인기가 없고 이쪽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하는 것을 다 알지만 굉장히 그 사려 깊은 판단을 하는 압박감을 많이 받는 시간, 순간들일 겁니다. 뭐 당사자는 물론이고 데릭 쇼번은 물론이고 판사까지도 오늘 그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릭 쇼번 전 경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선고 공판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방 법무부도 경관으로서 권력을 남용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권부서에서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미국에서 지난해에 이제 이 같은 일들이 있으면서 경관들이 그 경관 옷을 벗는 유니폼을 벗는 경관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다른 해보다 그만두거나 아니면 미리 조금 더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은퇴를 앞당긴 그런 경관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쉬빌 같은 경우는 전체 경관의 3분의 1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거나 은퇴했거나 했습니다. 오늘 정말 세기의 선거 공판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엘파소로 간 부통령, 연방 법무장관 오늘 기자회견했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 뭐 관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 왜안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텍사스의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드디어 오늘 갔습니다. 가서 국경 수비대 관련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보고, 또 오늘 국토안보부 장관도 동행을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도 함께 갔는데, 지금 간 곳이 엘파소거든요. 엘파소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갔어도 또 비난을 합니다. 아니, 거기는 벽도 웬만큼 쌓아졌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비상사태 같은 것을 느끼기 힘든 곳이잖아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통령이 멕시코 벽 쌓는 벽 있는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 텍사스, 그리고 서류 없이 난민 신청을 하러 오는 사람을 포함해서 남미 쪽에서 쭉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을 갔는데도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주의 비치사이드의 마이애미 콘도 때문에 지금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은 부통령이 국경을 간다 한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전에 마찬가지예요. 그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국경에 가면 큰 그 높은 벽 앞에서 서 있고, 내가 이제 이 그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겠다, 이런 정도 한마디 하고 오는 것 뿐이거든요. 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방 법무부 장관이 조지아주를 고소한다 하는 발표를 오늘 아침에 이제 했습니다. 첫 마디가 오늘 법무부가 조지아주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오늘의 미국에서 그동안 수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조지아주가 흑인 주민과 소수인종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아주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이 조지아주의 투표 제한법은 투표법, 연방 투표법 2조 위반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3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 뒤에 플로리다, 애리조나, 텍사스, 수많은 주와 로컬 정부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거나 통과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과정입니다. 전부 100% 공화당이 주도를 하는 거고요. 그 시작하게 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ID도 철저히 조사라고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투표권 신청하고 할 때, 투표 유권자 등록하고 할 때 다 보였었고, 그리고 그 뒤에 항상 부재자 투표한다 이렇게 개표하고 할 때 본인이 처음에 사인했던 것과 같은가 다른가 이런 것도 이제 다 확인을 하는데, 어쨌든 2중 3중으로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다 해서 투표하는 것을 불편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이 그냥 우편함에 딱 넣을 수 있는 드롭박스를 설치하는 이것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조지아주에서는 지난번에 선거할 때 10시간이나 줄을 서서 선거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물도 못 나눠주게 하고, 10시간이면 3번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음식 피자 조각도 주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모든 법들이 투표법 2조를 위반한다는 게 연방 법무장관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조지아주에서 다수당이니까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민주당은 다 반대하고 다수당인 공화당은 다 찬성하고 해서 통과가 됐는데, 연방 법무장관이 한 얘기가 이번이 처음 이 일로 주정부를 고소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주도 준비가 되면은 고소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준비라는 게 연방 정부가 주 정부를 고소할 때 그냥 기분에 우리가 헌법 투표법 2조에 뭐 이게 어긋나 이 정도로만 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많은 증거를 수집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법정에 가서 많은 언론과 하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를 했음에도 그것조차도 위반이다 해서 뉴욕주에서 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라고 말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할 자격이 없지 당신은 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변호사가 항소를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는데 연방 법무부가 다른 주정부를 고소할 때 그냥 별 준비 없이 고소하진 않았겠죠. 이제 수많은 다른 주정부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같은 이슈로 조지아 주처럼 고소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뉴스가 예고가 되는 거죠. 이런 뉴스 같은 경우는 해서 그리고 그것도 항상 설명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들 때 법안을 고안할 때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인가? 투표율을 그것도 특정 인종, 특정 지역의 투표율을 우리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느냐? 항상 의도가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는 의도가 더 중요하죠. 결과는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떻게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우편투표나 조기투표나 사전투표 이런 것 사전투표 조기투표 같은 말이네요. 그런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는 나이 든 유권자는 공화당이 더 많고 해서 공화당이 득을 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은 공화당에게 부분적으로 해가 될 수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원인 그 원래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연방 대법원도 보수 대법관이 쫙 들어갔는데 6명이나 있는데 결과는 의도했었던 것처럼 나오지 않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고 계산돼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기간산업안이 5명의 민주당과 5명의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대표로 해서 백악관과 뭐 1조 2천억 달러 정도로 해서 일단 큰 그림에서는 합의를 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또 백악관이 합의를 한 것은 그 1조 2천억 달러 기본적으로는 길 놓고 전기자동차 차징하는 차징 스테이션 많이 만들고 인터넷 등의 기간 산업에 쓴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물도 좀 깨끗하게 파이프도 좀 갈고 물파이프요 수도파이프 이런 것에 정도의 합의를 한 겁니다. 돈을 근데 어떻게 모을 건데 여기에는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세금 인상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개솔린 세금 인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 돈 마련도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세금안이 있었고 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헬스케어안, 오바마케어 이런 것이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표로만 어떤 때 민주당 표로만 가능할 때 그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간산업안도 민주당으로만 가자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앞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약한 대로 합의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가져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합의를 했다는 것은 온건파 연방 상원 의원에서만이라도 온건파의 승리다. 또 그 온건파의 승리다 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원으로 보내지죠. 하원에서는 아마 웬만하면 하원이 다수당이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을
그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웬만큼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기간 산업 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고, 그럼 사람에 대한 기간 산업, family plan, child care plan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 하원에서 다수당이고 뭐 여러 가지 상태로 예산안에 껴넣기 식으로 한다던가 해서 갈 수 있는 거죠. 따로 분리를 해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두 개. 넘버 원 이 합의안으로 가고, 넘버 투 그 밖에 사람에 관한 기간 산업은 이제 민주당만으로 갈 수도 있다. 원래 아마 바이든의 백악관은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 그러한 안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것 통과시키고 나서 어제 합의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뭐 다음 달에 따로 해서 가을에는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을 합쳐서 하려고 했었던 것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떨어뜨려서 이제 가을에 한번 가을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는 것도, 세금안도 처음에는 이만큼 올린다고 했다가 아니 요만큼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그 밖에는 뭐 그럼 개솔린 세금도 조금 올리고 아주 많이 아니고 뭐 그런 형태로 하면서 국세청에서 세금 내지 않는 사람을 잘 조사를 해서 뭔가 그 재원을 끌어온다던가 그런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뭐 몇 월 며칠에 하원에서 여기까지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화당과 의회에서도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뭐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해서 100% 다 반대만 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함께 일할 수 있다. 의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공화당에서도 미트 롬니,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코스키, 민주당의 뭐 조 맨신 뭐 이런 의원들 같은 사람 그런 것이고요. 잠시 뒤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늘 무슨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수입이 어떻게 됐다라든가 인플레이션 물가의 뭐 상승 뭐 하락은 된 적이 없어요. 최근에 상승 물가 변동 이런 것들로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그럼 내가 하는 것도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요 변동 상황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게 공화당 주냐 민주당 주냐에 따라서 통일되지 않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따로따로 나 나름대로 그 나의 형편, 우리 주변의 경제 상황을 읽어야지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플로리다주 콘도가 붕괴된 그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그 안에서 뭐 상하수도 시설도 터져서 보면은 물이 많이 그 잠겨 있거든요. 그러면 의식을 잃어서 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께서 상상하고 계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산소도 당연히 부족하고요. 연기도 있고 먼지도 있고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안에서는 또 부분적으로 그 불꽃이 일어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미국에서 비치프론트 콘도에서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마이애미 그쪽 지역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갑자기 이제 그 고층 콘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그 높아졌고요. 무엇보다도 한 분이라도 더 이제 그 확인이 생사가 확인되는 것을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원하고 계시고요. 지금 경제 관련 뉴스, 5월 달에 수입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비는 비슷한데요. 그 한 달 전에 비해서 수입은 왜 줄어들었겠어요? 주정부에서 이제 연방정부에서 실업수당 주는 것, $300 이것을 이미 스탑한 데가 있고
또그 스탑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의 수입이 2%가 내려갔답니다. 소비자 물가는 뭐 올라가긴 했어요. 5월 달에도 그래도 조금 식혀지는 것 아닌가 이런 그 분위기 정도인데 상품과 서비스 값이 0.5% 올라서 0.6% 오를 그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오름폭이 낮기는 했어요. 4월 달에는 0.7%가 올랐었고요.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3.4%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바로 뭐 오픈 닫았다가 오픈하고 할 때 좀 손님들 오시라고 세일도 많이 하고 했었던 때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보면 언제나 나쁜 것이 아니고 지금 S&P 500에도 500군데 가운데서 200군데 회사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어 걱정할 정도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그 이 1사분기에 수입이 좋았다고 하고요. 미국인들이 77%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뭐 1사분기에 돈을 많이 번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데이터에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데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사람이 뭐 41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41만 1천 명. 예상은 38만 명이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 좀 이것으로 경제를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분명하게는 역시 연방정부가 실업수당 $300를 9월 4일까지 주도록 결정을 했는데 미리 뭐 일 없다, 아니 일자리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하는 뜻으로 공화당 주 가운데서는 지금 실업수당 그 $300 미리 스탑한 주가 많이 있거든요. 뭐 알래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6월 12일부터 스탑을 했고 8개 주도 뭐 그 다음 주 그리고 지금도 계속 스탑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알래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주가 6월 12일에 그 연방정부 실업수당 주는 것 스탑했으면 거기에 맞는 실업수당 청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개 주는 뭐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들었는데 어차피 안 주니까 뭐 그런데 알래스카는 실업수당 청구도 늘어났어요. 연방정부에서 주는 것도 없애버렸는데도 이래서 참 그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기는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고요. 26개 주에서 9월 4일까지 할 수 있는 연방 실업수당 일주일에 $300 주는 것을 7월 31일에 끝냅니다. 26개 주에서요.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군데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오늘이나 다음 주나 가보려고 하는데 새로운 추세니까요. 사무실도 집도 아닌 제3의 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지만 재택근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엄마 또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유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하고는 또 생산력 떨어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요즘에 말하는 그 사무실을 공유하는 뭐 위워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워크인도 있고 위워크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페도 예를 들어서 뉴욕의 어떤 카페가 5시에 문을 열어요. 저녁에만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5시 전에는 뭐 커피, 음료수 무료로 주면서 하루에 뭐 $25 이렇게 하면 너무 쾌적하고 좋대요. 호텔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공간을 사람들이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WeWork, Walk-in 뭐 이런 그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것도 있고요. 해서 회사의 65% 뭐 스타트업이나 대규모 회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이브리드 사무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뭐 재택근무가 됐던 어디 가서 이 사람이 근무를 하던 하이브리드 사무실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바라보고 있답니다. CBR이라는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제일 크게 하는 회사예요. 제일 큰 상업용 부동산 회사입니다. CBRE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집중이 안 되고 부모로서 사무실에는 또 동료들이 또 오고 놀러 오고
또 보스가 부르고 뭐 이래서 또 집중 안 되고 해서 뭐 계약직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제3의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얘기입니다. WeWork 같은 경우가 이제 시간당 차지를 하죠. 그 오피스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스페인도, 포르투갈도 아직까지는 작은 마켓이긴 하지만요. 점점 늘어나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이런 그 공유 오피스, 아니면 공유 오피스 시설이 아니더라도 문안 여는 식당 같은 경우도 요즘 바깥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빌려준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처음으로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인구가 2020년에 통계가 레이티스트죠. 줄어들었습니다. 공화당이 정치적으로는 인식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하고 공화당의 경우는 뭐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아시안들에게 접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아시안 중에서 코리안 아메리칸도 마찬가지예요. 이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공화당에 투표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4년 내내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계열이 미국에서 줄어들어서 지난 4년 동안에 뭐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6년 동안 늘어났었던 것을 다뭐 상쇄할 그럴 정도의 줄어듦이 좀더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몇십 년 동안 그 인구 증가 굉장히 슬로우했고요. 늦게 낳고, 아이를 늦게 낳고 적게 낳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또 백인들의 출산율도 높지 않아서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70년대에 이제 그 히스패닉계가 아닌 백인 인구가 그때는 늘어났어요. 한 천만 명 늘어났다고 하면은 이 1970년, 그럼 1980년에는 1,050만 명, 조금 더 늘어났죠. 이때가 늘어난 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이 되니까 늘어난 게뭐그 10년 단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뭐 1990년대는 800만 명, 2000년대가 되니까 620만 명. 이 늘어나는 숫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줄어들었죠. 오히려 2010년에는 220만 명 늘어났다가 2020년 되니까 10년이 또 지나니까 4만 4,200명이 줄어들었답니다. 0.02%가 오히려 이렇게 그 인구가, 백인 인구가 줄어드는. 그럼 지금부터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해할 만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권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지금 개방이라든가 외국인을 환영하는 것을 8월까지 늦춘다고 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직원들이 전부 백신을 맞아야지 됩니다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지만 시애틀하고 포틀랜드가 주말에 뭐 최고 기온이 113도도 넘는다고 하고, 플로리다주의 비치프론트 콘도에서의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늘 하루 가장 많이 즐기시고 행복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